그러면 저 지지의 육합도 마찬가지야. 지지의 육합. 이제 합충형파라는 건 다 제압수단이야. 제압, 거기에 보면 이제 가끔가다 제압방식이 있는데 제압수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합충형, 생극, 합충형, 천묘. 파는 아니야. 파는 제압수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압수단이다 그러면 제압수단이 내가 재관을 취하는 수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압수단이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재나 관을 취하는 수단인데 여기에는 합, 물론 이제 생, 생극도 되죠. 생극. 생극에다가 합, 충, 형, 천, 묘. 이 인묘도 하나의 제압수단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다 들어오면 그래서 이제 제압수단, 합도 합충 이런 건 다 제압수단이야. 내가 뭐를 내가 필요한 거를 취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천간합에는 천간합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합상, 합거, 합상 이렇게 했는데 합거 합상이 없어. 지지에는 합거 합상이 없어. 왜? 합거나 합상은 허투했을 때 나오는 거야. 허투. 허투했을 때 뭐가 나와? 합상이나 합거가 나오는 거예요. 허투했을 때 합상 합거가 나오고. 근데 허투라는 말은 어디에만 써? 천간에만 쓴다고 그랬죠? 천간에만 쓰기 때문에 천간합에만 합상 합거를 쓴다 이 말이에요. 지지합에는 이게 없어. 왜? 지지는 다 허한 게 없다고 그랬죠? 지지는 허한 게 없기 때문에 안 쓴다. 그래서 결국은 합반과 주로 지지는 합반과 합유야. 합유. 합유라는 것은 주로 뭐에 뭐 언제 쓴다고 그랬어? 이거는 혼인관계만 보는 거. 혼인관계만 합유를 보는 거야. 합유. 그래서 이제 그 합반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면 돼. 지지의 합반에 대해서만 개념을 잡으면 나머지는 이제 돼요. 그래서 이제 합반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 조건. 합반은 이제 일단 원국의 합반이 있을 때 있어. 원국. 원국 원국이라는 이제 사주 속에서 합반이 있는 경우예요. 두 번째는 대운이 와서 합반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세 번째는 이 세운이 와서 합반이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어. 합반, 지지 합반, 합반이라는 게 천간이도 마찬가지지만 천간이나 지지나 합반이 일어나려면 사주 속에 합반이 있는 경우가 있어. 그 다음에 대운이 와서 합반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세운이 와서 합반이 되는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국 속에 있는 거는 이 원국 속에 있을 때는 사주 속에 있을 때는 천간이나 지지나 마찬가지로 이거 두 개가 뭐야? 이게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이 붙어 있는 게 중요해. 합하는 두 개가 붙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사주 속에 자, 축 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 아니면 천간 같은 경우는 병 신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합이 됐을 때 천간이나 지지나 어떻게 두 개가 붙어서 합을 해야 합반이 일어나는 거야. 원국에 있을 때. 그럼 원국에 예를 들어서 자가 있고 띄워지고 축이 있다. 이러면 자축합 요거 합반이 아니야. 합반이 아니야. 언제 합반 될까요? 그래서 붙어 있어야 돼. 근데 대운에서 와가지고 합이 됐다. 예를 들어서 대운에서 왔을 때야. 대운은 강한 거라고 그랬죠. 대운은 강하고 사주도 뭐야? 사주도 지지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강한 거와 강한 것끼리 만나니까 뭐가 돼? 이때 합반이 대운은. 대운은 무조건 다 합반이 되는 거야. 대운에서 와서 합을 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 대운이라는 것은 날아다니는 거죠. 날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붙어서 합하는 거죠. 붙어서 합하는 거야. 대운은 여기에 떨어져 있다가도 자운이 오면 어떻게 돼?
자가욕이 붙어지는 거죠. 왜냐면 자가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바로 가는 거예요. 여기도 가고 다 날라가서 붙어서 한 거죠. 그러니까 대운에서 합이 오면 대개 다 뭐야? 합발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세운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대운은 이제 강한 거라고 그랬죠. 대운은 강한 거기 때문에 강한 놈이 강한 놈하고 합하니까 뭐야? 합반이 된 거죠. 세력이 같아야 되니까. 근데 세운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약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운이 와서 대운이나 원곡을 건드리면 약한 놈이 강한 놈을 건드린 거죠. 그러면 세운이 와서 건든 건 뭐야? 삼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거야. 그렇죠? 강한 놈은, 그러니까 강한 놈이 있는데 약한 놈이 와서 깐작거린 거야. 그러니까 깐작거리니까 뭐야? 동하는 거야. 그때는 동하는 거야. 그래서 세운은 뭐를 해? 동하는 거야, 동. 동하게 만든다, 이 말이야. 그런데 세운이 와서도 깨질 때가 있어. 세운이 와서도 깨질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내 사주에 오화가 있어. 근데 세운에서 자가 왔어. 그럼 원래 좌우 충 때리면 어떻게 돼? 얘가 깨지죠. 얘는 강하고. 그러니까 좌우 충 하면 오가 동하는 거야, 그때는. 왜? 오는 강한 놈이고 자는 약한 놈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오가 이제 세운에서 내 사주나 얘 오가 있는데 세운에서 자가 와서 좌우 충 때리면 이때 오가 뭐를 해? 동한다, 이 말이야, 동해. 그런데, 정축대운이야, 예를 들어서. 정축이나 뭐, 예를 들어, 정유. 자, 정유대운이 와 있어, 지금. 정축이나 정유대운이 와 있으면, 이 정화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허투했다는 얘기는 뭐야? 약해다는 거죠? 약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정화가 약해져 있으면, 대운의 오화도, 아니 사주의 오화도 얘가 약해져 있죠. 왜? 대운에서 얘가 약해져 들어오면 내 원국에 있는 것도 약한 거예요. 그럼 이미 오화가 약해져 있죠. 얘가 강한 게 아니라 얘가 약해져 있으니까 세운이 와서 좌우충 때리면 어떻게 돼? 그때는 깨지는 거예요, 오화가. 운에서 약해져 있는 놈을 세운이 와서 때리면 그때는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똑같이 좌우충을 했는데 왜 언제는 깨지고 언제는 안 깨지고 그러냐 이거야. 근데 그거를 교통정리를 할 줄 모르니까 언제 깨졌는지, 이거 깨진 건지 안 깨진 건지 똑같이 좌우충이 일어났는데 어떤 때는 깨지고 어떤 때는 안 깨지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자대운에 와 있어. 대운이 자야. 그러면 세운에서 자가 오면 이 자는 강한 거야, 약한 거야? 강한 거죠. 대운에서 자가 왕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때는 좌우충 때는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게 깨지냐 안 깨지냐 할 때는, 그래서 12운성을, 이게 이제 강하다 약하다는 게 다 뭐야,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12운성에서 나온 거야. 그 12운성을 사주에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강하다 약하다는 다 12운성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운에 지금 어느 대운에 와 있느냐가 중요하다니까. 어느 대운에 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축대운에 와 있다 그러면 축이 강한 거죠. 그럼 축년이 오면 축오천 때리면 깨지는 거예요, 이게. 왜? 축이 대운에서 강하게 와 있기 때문에 이미 걔는 세운도 강한 거예요. 그런 거를, 요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거는 좀, 저기고. 그래서 이제 합반인데, 원국에서는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되고, 대운에서 와서 합을 하면 무조건 합반이다, 이 말이야. 세운에서 오면 동하는데, 이제 세운에서도 합반이 되는 경우가 있어. 세운에서 합반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합반이 되냐면 천합 지합 됐을 때, 세운이 와서
세운이 와서 합을 하면 합동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세운이 와서 천합 지합이 됐을 때는 이때는 합반이 돼. 합반. 이때 합반이 돼. 예를 들어서 기축이다. 자, 기축 일주가 있어 사주에. 그런데 갑자년이 왔어. 갑자년이 왔어. 세운에서 갑자년이 왔어. 원래는 세운에서 합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 합동이라고 그랬죠. 근데 세운에서 와서 천합 지합이 됐죠. 이때는 합반이로 보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합반이. 세운이 와서는 천합 지합했을 때 합반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이제 그 사주를 이렇게 합반에 대해서는 이런 개념을 딱 잡고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이제 합반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또 하나 합반이 되는 경우는 천간이나 지지에 오합이나 육합이 합반이 돼. 근데 또 합반이 되는 경우가 하나 더 있어. 자합이 있어. 자합. 자합 중에서 여섯 개 있죠? 자합 중에서 여섯 개. 그게 뭐야? 자합은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아홉 개. 그 중에 여섯 개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 지지도 천간을 잡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자합에는, 이게 이제 자합에는 몇 개 있다? 아홉 개가 있는데, 사사해해 자오 이거죠. 여섯 개는 해 사사해해 자오 이것만 외우면 돼. 여섯 개. 그러면 이게 뭐야? 계사 신사 정해 기해 무자 이모 요거 요 여섯 개.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지지도 천간을 잡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 이제 요거는 요거가 있을 때는 요것도 합반을 봐. 근데 딱 나머지 암합, 삼합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합반이 없어. 그리고 이 아홉 개 중에 임술 뭐 또 뭐가 있어? 병술 가보 이거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합반이 없어. 요거만 합반이 돼.